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잦은 낙석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낙석에 과실수가 망가지고 도로까지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는데요.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충주에 사는 이상호 씨는 며칠 전 겪은 아찔한 순간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. 운전하던 차량 뒤로 쿵 하는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커다란 바위덩이가 떨어진 겁니다. 당시 아스팔트가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심리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습니다. 잠깐 자면은 돌멩이 떨어진 거 아니면 뭐 이게 뭐 내가 돌멩이에 저 앞사다인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꾸해요.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낙석이 발생한 건데 이상호 씨 소유의 과실수 피해는 물론 이사를 간 마을 주민도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굴러떨어진 돌덩이에 도로 옹벽은 파손됐고 이후에도 수차례 낙석이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일부 구간에 설치한 낙석 방지망과 흙뚝뿐이라고 말합니다.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불가하다며 사고 발생 시 연락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입니다. 임대를 내갖고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아주 뭐 미평 안 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걸 매입을 하든지 그러시면 아주 바람이에요. 이에 대해 시공사는 토지주가 요구하는 보상 규모와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합리적 금액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또 낙석 방지 시설도 4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상단부에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부에 그 도로변에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도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309 개통일은 내년 5월로 예정된 가운데 최소 1년은 공사가 더 진행될 전망이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